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도우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 평가 잘 듣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예, 한온 시스템이요. 한온 시스템. 네. 네, 제가 네. 매수를 10%라고 했는데 아직 매수는 안 했고요. 네. 이 종목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근데 네. 멘토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거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좋습니다. 네. 좋아요. 사도 돼요. 아 그래. 네. 근데 지금 오늘 좀 올라갔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한 거는 9,000원대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올라가면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를 네. 두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매수해서 그냥 기다리는 게 좋은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시장 전체적으로 본다면요. 전체적으로 네. 본다면 우리나라 시장이 가장 큰 지수적으로 봐도 10월 달이죠. 작년 10월 달이었어요. 10월 달하고 연말이었는데 그때 우리나라 시장이 많은 종목들이 저점 형태를 맞춘 흐름이 있었거든요. 근데 한온 네. 시스템이 그때 작년 10월 달에 추가적으로 굉장히 많이 빠졌던 게 매각 이슈가 있어요. 이 기업도. 한국타이어 쪽에 대한 그룹 매각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매각 인수자가 없는 거죠. 실적으로 워낙 이 한온 시스템이라는 기업은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 기업. 전기차 쪽뿐만 아니라 내연기관차 쪽에서 우리가 그 냉조 시스템 쪽 관련된 부분에서도 모멘텀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거를 이제 전동화하고 그리고 이제 전기차 쪽에 관련된 모멘텀으로 해서 많은 이제 뭐 그 유럽 같은 게 롤스로이스 아시죠? 자동차 명품차 있잖아요. 네네네. 그죠? 그쪽하고도 어떤 길을 뚫고 미국 북미 시장에 공장도 짓고 하는 데 다 이유가 있어요. 캐파를 키우는 네. 데는 그만큼 내가 수요를 받을 게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 걸 늘려가는데 문제가 생긴 거지. 그거 말고는 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늘려가는 동안에 뭐 갑자기 매각이다 하면서 이제 경영권에 대한 부분, 리스크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오히려 이제는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고 이제 앞으로의 어떤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북미 시장에서도 전기차 쪽 관련된 공조 시스템 관련된 부분에서 공조 시스템 관련된 부분에 모멘텀도 들어오고요. 전기차 모멘텀도 같이 들어올 거고. 저는 지금 위치가 나쁘지 않습니다. 한우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래서 네. 최근 수급도 보시면은 계속 들어오신다. 그렇죠. 외국인 수급도 들어오고 기관 수급도 간간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네. 있어요. 특히 연기금 수급이 되게 크진 않지만 언제였냐면 네네. 8월 10일이었어요. 그게 이제 차트에도 보이잖아요. 8월 10일 네. 같으면 이때 급등 나왔을 때예요. 그죠? 이때 흐름에서 수급이 들어오는데 크게 빠져나간 부분이 없어요. 주고받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퐁당퐁당 주고받고 있는 흐름인데 이제 중간 배당 나오기 직전에 이제 한번 물량이 약간 뭐 시장 자체의 어떤 리스크였는데 꼬리 달아준 것도 더 좋고요. 이 안에서 어떤 가두리를 잘 가지고 기술적인 부분에서 가두리를 잘 잡고 있는 상황이고 수급적인 부분도 오늘 또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일부. 네네. 네. 그래서 저는 접근성이 괜찮다라고 봅니다. 이 안에서는 접근성이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한 번에 사는 것보다는 역시 뭐 자동차 쪽이 저는 오늘 어떻게 보면 최근에도 그렇지만 좀 흐름이 괜찮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네. 이제 현대 기아 쪽에서 전기차 쪽에 대한 모멘텀을 조금은 그래도 호의적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시장 자체가. 그래서 이제 전기차 쪽 관련된 부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오늘 뭐 시세가 좀 나오고 최근에 좀 이런 형태로 시세가 나와 있던 부분들이 많습니다. 현대모비스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뭐 한호 시스템 뭐 좀 사는 거 괜찮고 10% 얘기를 하셨다라고 했는데 안 샀다라고 했잖아요. 5%씩 네네. 끊어서 뭐 9,000원대, 9,500원, 지금 현재 9,500원인데 9,500원대에서 낮은 쪽까지도 계산하시고요. 뭐 한 9,000원 아래쪽도 좀 생각하시고 했을 때 내가 더 살 여건만 좀 두시고 한 15% 사는데 지금 한 절반이나 10% 정도까지 채워놓고 가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추석 전이지만 저는 매수 의견 드리겠습니다. 사셔도 괜찮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공부 잘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나중에 또 물어보세요. 아시겠죠? 네, 수고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